주최하는 2021년 강원 경제인 페스티벌은 강원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인들과 강원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혁신 기업인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활력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강원 경제의 비전을 만나시고 새로운 기회장을 준비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페스티벌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강원 경제인 여러분, 도의사는 함께 해주시는 경제인 한 분 한 분의 의지와 역량이 도정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귀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우리 강원인의 그 순수한 마음과 흔들과 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각 지역마다 46분의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 경제인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혁신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여 국내 IT 기업, 게임사를 넘어 유통업체들과 스타트업도 시장 선점을 위해 활발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상세계가 현실화되며 메타버스 경제가 새로운 산업의 판을 닦아나갈 것이라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 강원 경제의 비전과 혁신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식회사 산돌식품 대표 김홍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께 해산협판과 강원일보 사과문은 내용을 별도로 제작하여 전달하도록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에 잠시 정면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